지난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뒤에 정부 여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사찰 의혹 제기를 사과한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오늘은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해서 충격을 줬습니다. 주간정치에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올라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사퇴했어요. 그간에 민주당 단체장들이 성비위 사건을 일으켜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들을 해왔는데 난감하게 됐어요.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정당보다도 사실은 인권 문제 또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았고 성평등을 위한 세상 또 성차별 없는 세상을 목표로 한다고 누차 얘기를 해왔는데 당 대표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사실은 전 국민이 깜짝 놀랐고 정의당이 과연 얼마만큼 지속 가능할 건가 사실은 그 문제마저도 제기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그 이야기를 꺼냈지만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사안의 성격상 정의당보다는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양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이번 사태로 인해서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두 재보궐선거가 결국은 민주당 이 시장들의 성추문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걸 복기시키고 상기시킨다면 사실은 민주당이 대단히 불리한 영향이지만 네. 상황이 진행되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의당이 후보를 못 낼 가능성도 있고요. 또 후보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범진보 진영에 있는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하고 정의당 후보하고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이번에 정의당 당대표의 이번 성추문으로 인해서 결국은 정의당으로 가려고 했던 범진보 진영의 유권자 표심이 다시 민주당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영향력은 상당히 복합적이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과연 100% 전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냐. 그 점은 단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의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여당 지지율이 반등했단 말이에요. 예. 지난주에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청장의 지지율은 하락세이고요. 네. 어떤 영향으로 보십니까? 가장 큰 건 결국은 이제 추미애 장관이 불필요한 어떤 메시지를 안 내기 때문에 거기서 국민들이 피로도가 좀 덜한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백신 확보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다. 이런 점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가 있고 가장 큰 것은 뭐니 해도 이제 기자회견인 것 같은데요. 기자회견 내용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에 맞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고 특히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내가 임명한 검찰총장이다. 또 감사원장의 어떤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서 그건 감사원이 해야 될 정상적인 일은 한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에 맞는 말씀을 함으로써 국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갈등 요인을 제거하게 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심과 편안한 마음을 느끼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갔고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따라서 여당에 대한 지지도도 올라간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네. 갑작스런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예. 2019년 말에 그런 검찰이 본인의 계좌를 들여다본 것 같다. 그런 사찰 의혹 제기를 했다가 예. 최근에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사과를 했는데 네. 시기 그리고 내용을 두고 좀 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이제 단순히 액면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어떤 수사기관이 금융거래를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이제 금융기관에 통보 유예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최장 1년까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장을 가장 길게 경우의 수를 놨을 때 2020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작년 연말 말일까지를 가장 긴 시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금 넘어가서 주변에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얘기, 검찰은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부인을 해왔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자 그러면 당신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그 통보서를 내놔봐라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더 이상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그 상황을 사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사과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어떤 통상적인 해석이고 이제 어떤 관찰이라고 보는데 다만 일각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이
잠재적인 어떤 대통령 후보로 뛰기 위해서 몸푸는 차원에서 어떤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과를 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 가령 이낙연 대표가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라든지 또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염두에 뒀던 두 사람은 다 여러 가지 어떤 사법적인 이유로 해서 출마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하고 지금 친문 쪽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어서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이 출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어떤 추측적인 얘기가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잘라버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 네. 필요한 조치 취하겠다 이야기를 했고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허위 사실 출처 밝혀라 이렇게 추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명예훼손 혹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쟁점이 되면 어떤 점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우선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무슨 경찰청 여기에 대해서 허위 내용을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무슨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는 안 되기 때문에 죄는 안 되는데 다만 이제 유시민 이사장 발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있는 대검찰청 반부패 수사부에서 계좌를 들여다봤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대검찰청 반부패 수사부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의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여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검사라든지 법률 전문가들이 조금 더 좀 상황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